오늘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애터미 다이어트 챌린지를 시작한 지 벌써 5주차가 되었네요. 오늘은 대표 경쟁팀의 다이어트 어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아침에 한 3, 40분, 1시간까지 조깅을 먼저. 부산 그 달맞이 고개를 조깅을 하거든요. 그 뛰기, 러닝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침 운동을 못 하고 있고요. 운동장을 한 10바퀴에서 15바퀴 정도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돌고 있어요. 계단을 이용해서 많이 오르내리려고 하고 28층인데 저희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배드민턴을 한 이틀에 한 번.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배드민턴 하루 치고. 역시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가 1등을 하였고요. 그 뒤로 계단 오르내리기, 기타로는 배드민턴 등의 생활체육이 있었습니다. 그럼 타바타 운동 중 어떤 운동이 제일 힘드신가요? 저는 하체 둔부 운동이라고 있어요. 제일 힘든 거는 하체 둔건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 운동이 처음에는 가장 낯설고 어색했는데 모든 운동은 다 힘들죠. 땀도 나고. 상체 군살편을 보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싱편. 안 하던 운동하니까 좀 토도 나오려고. 목까지 숨이 차오를 때는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고 재미도 제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리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하는데 박자가 다들 안 맞고요. 그리고 허리가 다들 다 틀리고 발 박자도 안 틀리고 해서 그게 전혀 안 맞아서 좀 웃기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가장 힘든 운동으로는 하체 둔근 운동 한발 달리기가 1등을 하였네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슬림바디 체인지, 쉐이크로 병행해서. 애터미 두유에 슬림바디 쉐이크. 쉐이크가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다 보니까 운동 끝나고 나면 꼭 따뜻하게 보이차 한 잔 타가지고. 네, 평상시에 저희 그 보이차를. 역시 다이어트엔 슬림바디 쉐이크와 보이차인 듯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하기 전 핸드폰에서 착한 기부 클릭 잊지 마세요.